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 오늘은 이름만 되면 다 안다고 하는 모모포차에서 토마토 계란말이를 판매를 한다고 하길래 오늘 맛연사가 토마토 계란말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계란말이 맛있어지라고 주문부터 한번 외워보고 가볼까요? 맛있어져라! 맛있는 계란말이를 위해서 계란을 계란을 5개만 깨주시면 되겠습니다. 계란을 깨뜨리실 때 한 번에 팍 하고 깨뜨리시는 게 좋아요. 여러 번 치시게 되면 계란 껍질이 들어가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란은 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거품기를 사용하시든 핸드믹서기를 사용하시든 잘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요즘 맞은 사요가 아주 재미 들렸어요. 요 생활용품점 가서 5,000원 주고 사갖고 왔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계란물은 잘 풀어주셨으면요, 여기에 들어갈 부재료를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은 4선으로 대각선으로 자르신 다음에 곱게 채를 썰어서 잘게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맛있는 대파는 부재를 좀 식히신 다음에 자 곱게 다져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란말이에 양념을 해볼게요. 꽃소금은 2g 정도만 계란에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흰설탕도 2g 정도만 계란에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계란말이를 좀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혼다시를 0.5g 정도만 계란에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념을 다 넣으셨으면 잘 고루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란말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팬에다가 에어를 좀 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용유를 바를 건데요. 식용유를 너무 많이 바르시게 되면 나중에 계란물을 올렸을 때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살짝만 발라서 코팅만 했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계란 붓는 영상이 좀 날라갔네요. 자, 계란을 얇게 펴갖고 은근한 약한 불에서 인고의 시간을 걸쳐서 자, 계란을 익히신 다음에 돌돌 말아서 자, 모양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들 여자친구분들한테 점수 따르면 계란말이 이쁘게 만들어야겠죠. 그러려면 마음속으로 참을 인자를 수백 번 외치신 다음에 계란말이를 만드셔야 이쁘게 나올 거예요. 약한 불에서 잘 구워주셔야지 계란말이가 이쁘게 나옵니다. 탈수가 있어요. 조심하시고요. 계란물을 재차 넣으실 때 연결되는 부분이 잘 같이 붙을 수 있도록 잘 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란말이를 해주실 때 위에 부분이 너무 다 익어버리면 나중에 말고 나서도 제대로 가운데가 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살짝 계란물이 어느 정도 남았을 때 같이 말아서 접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맛있는 계란말이가 이제 완성이 되었고요. 자, 계란보다는 오늘 포인트는 같이 곁들여서 먹는 이 토마토 소스가 관건이니까 잘 영상 시청하셨다가 맛나게 응용하시길 바랍니다. 소스에 들어갈 부재료를 양파는 30g 정도만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근은 4선으로 자르신 다음에요. 자, 세쪽 정도만 곱게 채를 쓰신 다음에 다져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마토 껍질을 까기 위해서 자, 토마토를 살짝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가 위아래가 잘 데쳐질 수 있도록 한 번씩만 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토마토 껍질이 잘 벗겨질 수 있나 한번 벗겨보시고요. 잘 벗겨졌다 싶으면 자, 찬물에다가 한 번만 살짝 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가 적당하게 잘 데쳐진 것 같아요. 자, 껍질이 다 벗긴 후에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세로만 한 1cm씩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홈이 깊은 자 원형 팬에다가 식용유를 9g 정도만 넣어주시고요. 자 열기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재료를 넣고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은 중불에서 볶아주시면 되고요. 당근하고 양파가 어느 정도 노릇노름하게 색깔이 나오면 아까 썰어둔 토마토를 넣고 같이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를 넣고 볶으실 때 불은 센 불로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마토를 넣고 자, 이렇게 볶다 보면 토마토에서 즙이 살짝 나오기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이때 이제 양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춧가루에요. 자, 0.5g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탕은 3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 꽃소금이에요. 2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념을 넣고 다시 재차 한번 고루 잘 섞어서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케찹이에요. 자, 마트에 가보시면 과일 야채가 같이 들어가게 다져져 있는 케찹이 있습니다.
5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양념을 다 넣었고요. 자, 졸이듯이 잘 볶아주신 다음에 볶다 보면 너무 좀 되죽할 거예요. 여기다가 물을 넣어갖고 농도를 좀 맞추신 다음에 자, 졸인 다음에 불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넣고 이제 졸여서 볶아주기 시작을 하면 자, 농도는 죽처럼 좀 걸쭉하게 좀 흐르듯이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계란하고 같이 곁들여서 먹을 때 입속에 들어갈 때 좀 부드러운 식감이 있으니까요. 자, 영상 잘 보시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얼추 이제 다 졸여진 것 같은데요. 이제 맛있게 잘 나왔나 간을 한번 봐야겠죠. 자, 맛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오늘 남성분들, 우리 여자친구분들 이 소스 맛있게 만들어갖고 자, 사랑 많이 받으셨으면 합니다. 화이팅합니다. 계란말이는 뭐 적당하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트를 만드시려면 자, 자르신 다음에 대각선으로 자르신 다음에 뒤집어갖고 부치시면 하트 모양 나오니까요. 우리 남성분들 이쁘게 해서 갖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란말이를 접시에 이쁘게 담으셨으면요. 자, 소스가 얼렁 식기 전에 위에다가 살포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중에 우리 반찬가게 사장님들이 좀 대부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결혼 신혼부부 각 결혼하신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는데 또 만나게 응용들 하신다고 하니까 장사도 잘 되시고 마전사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좋은 알찬 레시피를 가지고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이 계란말이 맛있게 만드셔갖고 우리 이쁜 여자친구분들한테 사랑 많이 받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계란말이 마전사가 혼자 먹어볼게요. 토마토 계란말이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일단 그냥 계란말이 그냥 케첩 찍어서 먹어도 되겠지만 오늘은 토마토를 살짝 데쳐갖고 껍질을 깐 다음에 자, 토마토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계란말이 또한 또 맛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장사해도 될 것 같은데요? 사이드 메뉴로 하나 뽑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조금 더 매콤하게 알싸하게 좀 드실 것 같으면 청양고추 같은 것도 응용해서 넣으셔도 될 것 같고요. 좀 매콤한 맛을 새콤하고 좀 더 매콤한 맛을 원하시면 핫소스랑 타바스코 같은 거 조금 넣어서 응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계속 땡기네요. 맛있네요. 간도 딱 적절하게 딱 잘 나왔습니다. 만나게 응용해보세요. 아유, 맛있다.